Dear Times. 네. 헤드러시 2 시작합니다. 네, 그 저도 조작할 수 있는 멀티팩터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와 함께. 네, 그러고 그 인터벌은 도대체 뭐를 뜻하는 걸까? 네, 네. 이러고 이제부터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헤드러시 2. 예. 네, 은총 씨가 그 인터벌이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 마디하고 8분의 7 박자의 한 박자. 네.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희한하게 쉬어요. 그렇습니다. 여백임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킥보드의 사용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킥보드가 그냥 크기가 작고 뭐 버튼이 좀 적다 뿐이지 사실 조작의 편의성은 애초에 저도 왜냐면은 거의 터치 스크린으로 거의 사용을 그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쓸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버튼 많았을 때 여기 있는 이펙터들 바로바로 켜고 끌 수 있는 건 사실 좋은데 애초에 그렇게 많이 켜고 끌 일이 없는 게 이미 내가 원하는 톤이랑 비슷한 프리셋을 찾아서 만지기 때문에 아, 실시간으로 엄청 많이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버튼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4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4개면은 뭐 저는 뭐 크게 부족함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요 핸즈프리 모드가 있거든요. 핸즈프리 모드 보면은 이 EQ를 이렇게 꾹 밟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스레숄드를 자 지금 우리가 익스프레션 페달을 선택을 해놨잖아요. 이러려고 저희가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페달이 없어서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익스프레션 페달 싼 거는 한 5만원이면 예, 사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페달링을 통해서 딱 요거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얘로도 되는구나. 자 얘로 되고 이게 넘어가죠. 어택을 그 다음에 또 잡고 네, 여기서 또 어택 잡아주고 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잡고, 하면서 다 잡았어요. 네, 필요한 것들 다 잡아주시고요. 네. 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을 찾았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핸즈프리 모드가 버튼이 적다 보니까 네. 버튼 몇 개 가지고 어떻게든 구현을 해내려고 해서 그 기존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걸 뭐 하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다이나컴프 비브라토 뭐 그리고 이런 것들 바뀌잖아요. 네. 이게 아까 저희는 하이브리드로 돼 있었던 거라 여기에는 프리비어스 그리고 넥스트가 있었던 거고 이쪽에 두 개의 대표가 있었던 건데 지금 요 네 개가 전부 다 요렇게 나오네요. 여기 안에 있는 페달로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꾹 눌러 주면은 자, 여기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해 주면 아까처럼 요거 두 개, 네. 그다음에 요거 올리고 내리고 두 개. 그다음에 또 꾹 눌러져 가지고 이번에는 링만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링을 뭘 선택할지 지금 마더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요거 재즈업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미싱 요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개가 레디가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 것들로 이렇게 아, 내가 이름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가다가 네. 요렇게 노 크리스탈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스톤박스를 선택을 해준다 라고 네. 하면은 스톤박스만 여기 있는 애들만 이제 조작할 수 있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트리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꾸면은 베이스톤 클린톤 우리 아까 그 종류 그거. 선택했던 거 있죠. 여기 카테고리, 이렇게 눌렀을 카테고리. 때 카테고리 선택하는 네. 거 요거까지 해갖고 핸즈프리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 핸즈프리 기능들을 자 뭐 근데 이거 발로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손은 가만히 있고 그렇죠. 다 되는 거죠 그게. 아, 그냥 숙여서 하세요 그걸. 근데 제가요 이거 녹음하다가 이게 계속 숙여봤거든요. 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요? 이게 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올려놓고 하세요. 올려놓고 손으로 그리고 근데 차라리 저도 그게 날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할 때 볼륨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볼륨을 그래서 이제. 볼륨을 할 때 볼륨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발 조작을 해야 되니까 이걸 올릴 수는 없어. 내려놔야 네. 되는데 톤을 만지려면은 사실 핸즈프리가 완전 연습돼 있지 않으면 손으로 하기 더 빠르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자꾸 손으로 하게 돼. 이렇게 급할 때는 네. 근데 이걸 하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냐면은 여기 손으로 만지고 익스프레션 페달로 이것만 내려 이게 더 나은 거야. 손으로 하면서 이거 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네. 그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게 오히려 녹음 상황에 손과 발을 이게 바로 손발이 짝짝 맞는 이펙터 그게 더 낫네.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이거 잭만 길면 되잖아요. 이거만 길면 되죠. 심지어 이거 이게 더 싸잖아요. 또. 이게 더 싸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낫
날 것 같아 오히려. 이거 이거는 뭐 여기서 주소도 돼 이거 아무거나. 그렇습니다. 3만 원 써도 돼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위에다 올려놓고 익스프레션 패드 밑에 내리는 게 사실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아 이거 이게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 폰도 액정 깨지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 떨어뜨리면 박살 나니까 올려놓으시고 쓰세요. 팔아야겠다. 뭐만 나오면 이렇게 건물 생심이 정신 저 옥스 보고 나서 아예 프랙탈 팔아야 되겠다. 아유 나도 이거 큰 거 팔아야 되겠다. 이거 내가 뭘 그 수그리고 썼나 몰라. 이 손에 페달만 내려놓고 이 손으로 하면 되는 거야. 뭐하러 내가 몇 개월 동안 지금 뭐 한 거야?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손발이 이, 편한 이펙터 쓰던 사람이 야 그 페달 좀 없애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 그러니까, 거야. 예. 그런 거 같아요. 아 나 정말. 자 그래서 다시 하이브리드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하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네. 자 그냥 이 사운드에서 우린 이걸 두고 이제 여기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여우 하이브리드 말고 우리가 아예 아날로그적으로 하이브리드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운드 메이킹 좀 해볼게요. 메이킹 좀 하고요. 시게스 좋아요. 아, 자 여기서 리버브 한번 넣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머큐리 7 리버브 활용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리버브를 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리버브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도 지금 조금 믹스량을 조금 높이고요. 프리딜레이도 좀 늘리고 스몰 시어터 말고 빅 시어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다시 머큐리 7 한번 켜보고요. 아 이제 갖고 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 섞어서 네 이것도 쓰다가 이것도 아, 썼다가 근데 뭐 갑자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머큐리가 진짜 압도적이긴 하네요. 압도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좋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쪽에서 게인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얘들아 자 여기서 부스트를 걸어볼까요? 이런 느낌. 프리즘 부스트를 한번 걸어볼까요? 네 여기다 그럼 부스트를 한번 걸어볼까요? 네 그래서 게임 부스트가 합해서 오, 그렇습니다. 좋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볼륨 페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도 볼륨이 되지만 이쪽에서도 볼륨이 돼요. 지금 쌍볼륨 상태죠. 네. 그래서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그러면 드라이브만 이쪽으로 잡고 이쪽에서 딜레이랑 네 코러스랑 그런 식으로 해도 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쪽에서 와우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볼륨 말고 익스프레션 와우. 와우 샤인 와 디폴트 오케이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와 이게 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와우까지 세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 쓰실 때 익스프레션 패드는 약간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 봤고요. 그럼 이번에 저쪽에서 아예 하이 게인으로 네. 네. 레드락 한번 걸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의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톤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상태 그대로 애초에 앰프를 없애버리고 저쪽 앰프를 쓰면서 인풋에다 꽂아가지고
좋은 생각이에요. 자, 이거 리턴에다 꽂았었는데 인풋에다 꽂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앰프를 꺼버릴게요. 네. 해보시죠. 네, 앰프를 이렇게 더블클릭. 자, 그냥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없애주고 이렇게. 네, 없애고요. 캐비넷도 네, 다 없애버릴게요. 네, 싹 네. 없앴습니다. 어,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버브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뭐 딜레이를 하나 넣어볼까요? 딜레이 하나 넣어볼까요? 네, 모듈레이션. 자, 딜레이는 아마 따로 있겠죠. 네, 리버브 네. 딜레이 있고요. 네, 이번에는 오케이 딜레이가 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운드는 네. 여기에는 앰프 거의 다이나믹 계열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쪽 만든 사운드 네. 여기는 공간계 네. 그리고 저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좋다. 이렇게까지 재밌게 모니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포케이블 메서드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해요. 저 마샬에서 우리가 앰프 헤드를 쓰고 네. 저 마샬에서 샌드를 보냅니다. 네. 샌드를 보낸 다음에 여기서 리턴으로. 네,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갖고 얘 인풋으로 들어와가지고 얘 인풋에서 공간계를 섞은 다음에 네. 이쪽에서 샌드를 보내요. 네. 보낸 다음에 저쪽에서 리턴을 받아줍니다. 받아서. 그렇게 되면 저쪽에 헤드의 다이나믹 계열 이쪽에 공간계만 네. 받고 저쪽에서 다시 나오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서 이미 다 만진 사운드를 저쪽에서 리턴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다한 사운드를 여기다가 리턴에다 꽂아가지고 네, 네, 또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아니면 인풋에다 꽂고 여기서 네, 다이나믹 그 싹 없애버리는 방법도 다음에 있어요. 보내는 그다음에 절로 보내는 방법. 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들만의 그런 하이브리드 셋을 짜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헤드러시 킥보드의 가장 재미있는 점 또 활용도가 되겠네요. 요즘에는 이거 그냥 기어타임스는 기어타임스 이것만 보셔갖고서는 악기 못 다루겠네요. 우리 컨텐츠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렉탐도 좀 갔다 오시고요. 갔다 오시고 킥탐도 좀 갔다 오시고 네, 다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 킥보드는 헤드러시의 기존의 매력을 잘 살려주면서 그러네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 나 팔 거야. 더 난 것 같은. 네. 에이씨. 더 나아요. 허리를 숙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익스플레시마다 어디 가나.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주소 오시면 됩니다. 뮬의 이번 주 안에 헤드러시 제품 올라오는 거. 제 거예요. 그거 뭐 몇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이노형 겁니다. 네. 몰라서 싸게 팔겠습니다. 네. 네. 제일 싼 게 이노형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러시 킥보드 보셨고요. 은총 씨부터 바로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착한 사이즈 다운 이렇게 드릴게요. 착한 사이즈 착한 다운. 사이즈 다운. 네. 네. 답하십시오. 네, 뭐라고? 답하십시오. 갖고 있는 거 답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랑 우리 뭐 옥스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싸게 내놓겠습니다. 킥보드네. 아이, 네. 그렇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점수. 네. 점수 진짜? 네. 자. 네. 몇 대 몇 대 몇? 9.0, 8.5, 8.5.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고득점이 나왔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0.5에서 1점씩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좋네요. 아무래도 활용도 면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 활용도, 같아요. 활용도, 가격, 크기 뭐 여러 가지 네, 있겠죠. 그렇죠. 요 가격은 얼마나네? 가격이요? 네. 요게 80만 원이라고. 아, 80만 원. 네, 80만 원. 근데 그 큰 거 자기가 갖고 120만 원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 예, 예. 팔 거? 야, 이거 아, 많이 싸게 내놔야 되겠네. 자, 지금 킥보드가 80만 원대고요. 네. 그리고 헤드러시 큰 게 120만 원대. 아, 딱. 네, 지금 뭐 쇼핑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80만 원대, 120만 원대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5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네, 킥보드 신품보다 당연히 싸게 내놔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헤드러시 킥보드 오늘 높은 점수를 받아갔고요. 네, 헤드러시가 점점 더 뭔가 되게 공격적인 어떤 확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그대로, 그리고 사이즈는 다운하고 활용도는 네. 높인데 네. 야, 이거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허리도 안 죽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허리를 지켜주는 네, 허리 건강에 도움이 네. 헤드러시 킥보드는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 모아서 윤정주와 함께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마무리해 네, 주시죠. 가운데 계시니까 네, 헤드러시 관계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 타임스 오 예 예 락앤롤 좋습니다.